단군 조선의 천문 기록은 정확하다. 단군 조선 제2대 부루 단군 붕어일 일식. 단군 조선 제13대 홀달 천황 50년 서기전 1733년 무술년 양력 7월 12일경에 일어난 오성추루보다 450년 앞선 정확한 일식 기록. 단군 세기의 천문 기록에 의하면 단군 조선 제2대 부루 천황께서는 서기전 2183년 음력 4월 1일경 양력으로 5월 8일 붕어하셨다. 서기전 2183년 무술년 양력 5월 8일 음력 4월 1일 추산 새벽 1시 3분경 일식이 일어났다. 고려말 이암 선생이 편찬한 단군 세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2대 단군 부루 58년 무술년의 임금께서 붕하셨다. 이날 일식이 있었다. 산짐승들이 무리지어 산 위에서 미친 듯 울부짖었다. 만 백성들이 심히 슬퍼 통곡하였다. 스텔라리움이라는 천문 프로그램으로 작동해보면 단군 조선의 전기 수도인 아사달, 북위 45도경에 위치한 현 하르빈을 기준으로 하니 서기전 2183년 음력 4월 15일로 추정되는 양력 5월 8일 새벽 1시 3분에 일식이 일어났다. 하루 전인 서기전 2183년 양력 5월 7일 낮 12시경에 달이 태양의 오른쪽 바로 밑에 있다가 다음날인 5월 8일 12시경에는 달이 태양의 왼쪽 위로 태양을 가로지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추적하여 새벽 1시경에 정확히 달이 태양을 잠식하는 장면이 나왔다. 물론 멀리 지구에서 육안으로는 틀림없는 일식이다. 즉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달이 태양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에 의하면 새벽 1시 3분경인데 이것으로 보면 단군 조선은 낮에는 물론 밤에도 달의 궤도와 태양의 고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계산해왔다는 결론이 된다. 지금의 천문 장비로 관찰하였다면 태양의 원 안으로 달이 정확히 들어간 것은 아니며 육안으로 보면 달이 태양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물론 이날 북위 30도 이하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의 아랫부분 이상을 정확히 잠식하는 일식이 된다. 이러한 육안으로 보이는 일식 현상은 단군 조선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는 곳에서는 서기전 2183년 양력 5월 7일 낮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된다. 당시 서기전 2183년 양력 4월에는 달이 태양의 아래쪽을 지나다가 점점 고도가 높아지면서 5월 7일과 8일에 태양을 가로지르고 이후에는 태양의 고도보다 높게 지나고 있다. 이상으로 지금으로부터 4200여 년 전인 서기전 2183년 양력 5월 7일에서 8일에 일어난 일식이 단군 조선 제2대 단군 부루 천황께서 붕어하신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단군 세기의 기록이 정확한 것임은 물론 천문 관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